원호야, 아니 군가 어렵나? 내 시간 많이 줬잖아. 네가 못한다고 내가 손해 보는 게 없는데, 네가 그러다가 다른 선임들한테 까이고 가면은 내가 너 그동안 실드 쳐주고 했던 내가 입장이 뭐가 돼? 민수 불러와. 내가 안 혼내서 그래? 좀 무서운 애들 데리고 와야지 말 들을래? 잘해도 소용이 없나? 내가 애들 실드 쳐주고 내가 병신인가? 군가 그 외우는 게막 어렵나? 울고 그래. 이난이 불러와. 좀 무서운 애들 데리고 와야지 말 들을래? 군가 그 외우는 게막 어렵나? 울고 그래. 근데 맞아요, 맞아요. 형은 저렇게 혼내요. 원호야, 내가 입장이 뭐가 돼? 맞습니다. 그냥 조수로 보이는 거잖아, 애들한테도 그러면은.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내 애들 실드 쳐줘, 내가 병신. 미술하는 오빠는 언제 봐도 멋있어요. 연필 잡을 때 힘줄. 피사체 볼때그딱 눈빛. 아, 집중할 때그 콧나. 아, 미술하는 오빠. 빨리 좀 까치하지 마. 사진이랄 것도 없어. 나 지금 방송 이거 다시 보기 안 지울 거야. 아니 여기서 줬던 처음 거는 멀쩡하더니 왜? 미술하는 오빠. 빨리 좀 까치하지 마. 은별아, 나 무슨 과 나온지 알아? 아, 저 알아요. 그 시각 디자인과. 미술한 오빠가 젖갔냐? 작가님 비실기로 들어가셨잖아요. 거기 한 애들 다 물감 쓰고 미술했다고. 작가님 조색할 줄 모르시잖아요. 너 건양대생들 했던 거다 미술 아니라 무시하는 거야? 아니, 건양대에서도 실기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조색은 할줄 아시겠죠? 그러니까 조색이 아니고 그럼 다 미술을 안 했다는 거야, 마야? 어? 이 새끼 왜 수습하지도 못할 말을 자꾸 하는 거지? 작가님은 미술 겉핥기 정도 아니었을까요? 겉핥기? 그림으로 네가 돈 많이 벌었어? 내가 더 많이 벌었어? 너 미술한 오빠가 좋겠냐? 저 미술하는 오빠도 좋아해요. 저 미술한 사람 이상형이에요. 아니, 난네 이상형이고 싶지 않아. 그니까 작가님은 제 이상형이 아니니까 그때 제가 좋겠다고 한 거죠. 야, 입 닥쳐. 나도 미술한 사람으로서 이 말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한 거야. 네가 내 미술 세계를 무시해? 아, 무시한 적 없나?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기맨이라고 이제 쫄라맨 그려가지고 만화 그릴 때부터 나의 미술 역사가 시작됐어. 작가님 저 미술. 그때 같이 그렸던 친구들이 3명, 광중이란 친구가 찔러맨으로 그리고 나는 애기맨으로 그려가지고 세계관이 이어져가지고 광중이의 찔러맨과 내 애기맨이 막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만화가 그때 커갔으며? 아니 저 작가님의 미술 세계를 무시한 적 없다고요. 5학년 때 들어서 이제 만화가의 꿈을 키우면서 신경철이란 친구를 만나가지고 경철이 함께 또 만화 라이벌로서 컸었지. 나의 그런 유구한 문화와 역사들을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매도하고 무시를 해? 내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면 씨발 무시한 적 없다고요. 그냥 작가님을 무시한 거지. 8만 원어치 바나나를 샀는데 썩어서 왔어 이씨. 갑자기 저한테 뭐예요? 이게 바나나가 배송이한테 이따위로 온게 맞냐고 8만 원 주고 샀는데 씨. 왜 저한테 화를 내냐고. 허연 곰팡이가 폈어요. 그 씨발 저한테 화를 내냐고요. 야, 나도 미술하는 사람인데 씨발 X같이 하지 말란 얘길래. 제가 그래서 작가님 만화 무시한 적 있어. 작가님 만화 싫어한 적 있어. 제가 작가님 만화 그릴 때마다 잘 그린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. 이런 씨발 니가 미술하는 정혜연이란 돈에다가 말 X같이 하지 말란 그냥 작가님 X같은가 봐. 그럼 미술하는 정혜연이 X같은 게 아니라 정혜연이 X같다는 거야? 네. 그럼 더 처받은 일이냐 X같으려나. 아니 씨발 바나나 얼마나 산 거임. 존나 많이 샀네 씨발. 아, 찐으로 기분 나빠하실까 봐, 진짜 오해하실까 봐. 작가님을 무시했을 뿐이지 작가님의 미술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미션이 들어왔다. 콜라 미션자가 콜라랑 어떻게든 섞어 먹으면은 나의 양심에 따라서 미션금을 준다고 했어. 저는 여쭤볼게요. 우선 당신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? 제 진심만큼 쓸수 있는 분인가요? 오케이. 며칠 전이 월급 날이었어. 충분한 대답이 됐을까? 엉뚱 예상 못했는데. 당신이 만든 괴물이야. 잘 봐.
저 좀 노력했는데 혹시 다 먹어야 하나요? 충분히 노력했어요. 병에 버리고 올게요. 도저히 우와! 웬이니? 고냥이냐? 냥냥? 냥이의 짱 귀염은 냥이 파워에 쫄아보았냐? 냥! 냥냥냥! 냥이 식성은 딸기 우유냐? 쭈꾸 우유냐? 바람우냐? 초코 먹는 자냐? 헬쩍 헬쩍! 덥석 덥석! 냥냥! 자해는요 착하고 좋은 애예요. 저런 걸 보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여보 버전이 궁금한 걸. 고양이다. 냥 냥냥 냥이의 짱짱 귀엽은 냥이의 파워에 쫄아보라. 냥 냥 짝짝짝 똑똑똑 썩 냥 딸기 우유가 너무너무 맛있어. 요 냥이 능 다랑아보다 능 참치가 더 맛있다. 냥냥냥 저런 걸 보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딘가 부족한 사람 만들지 마 개새끼야. 아 개짜증나. 능! 사랑아보다 능! 참치가 더 맛있다. 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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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아파 이 개새끼야!